안녕하세요. 저는 와피의 한조철이라고 합니다. 오디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처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을 드릴 기종은 일단 JBL XPL 200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모델을 워낙에 좋아해서 뭐 다양한 기종들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저의 좀 성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20년이 좀 넘도록 많은 기종들을 이용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소개할 SPL 200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BL은 저의 우상과도 같은 브랜드죠. 제가 오디오를 입문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상당히 동경해오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많은 분들 역시 좋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는 조금 행보가 좀 하만카든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하만은 또 삼성이 또 보유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행보가 조금 다양하게 좀더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드 JB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빈티지급에 해당하는 기종들이 굉장히 좋고요. 현실적으로 또 낮은 가격대에서 좀 어정쩡한 시간을 나이를 갖고 있는데, 한 30년, 40년 정도 된 JBL 431이라든가 L112, 뭐 L96, 뭐 이런 기종들, L166, L92, 뭐 이런 기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기분 좋게 좋은 감정으로 사용했었습니다만, 최근 XPL은 유난히 저하고 기회가 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이미 많이들 알려져 있고, 관련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는 일부 소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있었지만, 아주 디테일한 리뷰가 있지도 않았고, 또 생김새가 약간은 투박하다고 볼수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기종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온 그런 시점에서 고가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XPL 시리즈를 사용해 본 것은 최근이 처음이고요. 그첫 번째 기종으로 XPL 200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이 공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룸 약 8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방음이 되기 때문에 10평이 조금 더 넘는, 10평이 좀더 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역이 충분히 구현이 되는 기종들이 아니면 좀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 전용룸을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공간은 저도 이곳에 이사 와서 처음이고, 물론 거실급이나 전사무실에서도 가장 넓은 곳은 이것보다 더 넓었지만, 좀 전용룸으로서의 개념에서는 이 정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처음 와서 제가 받아들였던 소감은 웬만한 기종으로 소형 북테프들로는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 저는 오디오적인 쾌감도 굉장히 중시하는 성향인데,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지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XPL 200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12인치 우퍼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요. 단순히 우퍼의 용적이 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최적이 기본적으로 인클로저의 크기가 있고, XPL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상급 기종이기 때문에 넓은 곳을 충분히 커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진 공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기종입니다. 431이나 L112 같은 기종들도 굉장히 좋지만, 개인적으로 XPL은 핵심적인 특징은 JBL이 가지고 있는 날선 고음, 또 너무 또 과한 저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융화가 되어 있어서, 특히나 고역 부분에서 금속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미드레인지처럼 보이지만 거의 고역 특성에 가까운 저 미드레인지까지도 티타늄 금속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한, JBL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주 예리하고 청량하고 시원하고 거친 그런 음악까지도, 기타, 일렉기타의 거친 음까지도 아주 잘 소화하고 있으면서도, 귀를 자극하는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 클래식 매니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외면받기도 한 그런 기종이 JBL이 되겠는데요. XPL 200은 아주 절묘하게 그런 부분들이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국제 기종들을 선호하거나 클래식 기반으로의 음악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악평을 내릴 수는 없는 그런 기종이 되겠고요. 만약에 팝이나 재즈, 또 오디오 파일, 뭐 보컬,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소화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세는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전후로 좀 다릅니다. 워낙에 매물이 없어서 저도 나오면 그냥 무조건 구입하겠다 생각을 한 스피커고, 그렇게 실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가격대, 그래도 아주 고가의 가격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가격대 내에서 100만 원 초반, 150만 원 미만급에서 저는 거의 제 오른쪽 손가락 전체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 XPL 이베리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넓은 공간은 또 더 큰 스피커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뭐 4344도 되겠고 4343 뭐 이런 기종들이 되겠죠. 그런 기종들도 선호를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A300도 있고요. 일단은 적당히 넓은 공간 약 한 7평에서 15평 사이의 공간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탑3 이내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후반에서 이제 제가 좀 더 각각의 항목들을 제가 직접 들고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